자, 먼저 우리 기자님들께 인사 한번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한 분씩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틴탑의 창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틴탑의 리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틴탑의 천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틴탑의 니엘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자리에 앉아서 근황 토크를 조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굉장히 오랜만인 만큼 근황을 조금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지난 11일 팬미팅을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천지 씨. 네, 저희가 이제 또 저희가 엔젤들한테 엔젤이 저희 팬클럽 이름인데 엔젤들한테 엔젤들을 위한 선물이라고 이제 컨셉을 정해서 저희가 오랜만에 찾아뵙고 소중한 추억을 같이 만들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팬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틴탑 멤버들도 오랜만에 함께 또 무대에 오른 거라서 소감이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저희 틴탑이 작년에 앨범을 내고 1년 동안 각 개인 활동을 하느라고 함께 모여서 공연을 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다 같이 모여서 팬 여러분들과 팬미팅을 해서 참 기뻤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럼 이번 팬미팅에서 우리 창조 씨의 또 자작곡이 선공개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곡인지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선보인 곡은 또 이제 제목이 해피엔딩이라는 곡이고요. 해피엔딩이라는 곡은 제목은 해피엔딩이지만 또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낸 곡들입니다. 네, 저도 한번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앨범이 발매되기 전인 지난 1일 버스킹을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셨는지? 네, 저희가 버스팅을 이제 홍대에서 깜짝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팬분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나 즐거웠고요. 또 그때 저희의 런어웨이를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좀 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오늘 이제 노래도 나오고 이제 무대를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기대가 좀 됩니다. 아, 그러면 이번 새 앨범 디어 나인은 어떤 앨범인가요? 일단 디어 나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틴탑이 9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아홉 번째 미니 앨범으로 출시하게 되는 앨범입니다. 네, 그리고 앨범 자체가 멤버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앨범이라서요.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 너무 준비하는 내내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아, 그러면 참여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앨범에 참여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번 앨범에 또 이제 곡을 세 곡을 실게 됐어요. 그래서 와우, 네. 뭐 멤버들도 너무나 좋아해 줘서 또 이렇게 앨범에 많은 곡들을 수록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캡씨도. 저는 랩들은 다 참여했고요. 타이틀곡도 가사를 써보려고 참여를 했는데 많이 부족해서 아주 조금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럼 타이틀곡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틀곡 Run Away 어떤 곡인가요? 네, Run Away는요. 그렇죠. 네, Run Away. 네, 걱정과 이제 방황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신의 길을 향해서 가겠다는 의미를 담아낸 곡이고요. 많은 분들이 저희 틴탑 이 노래를 듣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살짝 무대를 보니까 말이죠. 퍼포먼스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조금 일어난 것 같습니다. 타이틀곡 Runaway. 퍼포먼스에 좀 특이한 점이 혹시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 틴탑이 이제 그전 앨범까지 팔굽무 위주로 이제 보여드렸다면 그렇죠. 이번 앨범은 좀더 어른 섹시로 절제미를 좀 많이 담아서 이제 춤을 췄거든요. 그렇죠. 어른 섹시.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이 바디탭 댄스라고 네네네네. 있습니다. 그 바디탭 댄스 한번 네, 보여주실 수 그거를 있나요? 살짝 네네. 보여드릴까요? 네네. 준비 됐나요, 창조 씨? 아, 네네. 아, 네. 창조 씨가 이랬습니다. 예. 같이 하겠습니다. 아, 같이요. 또. 예, 아, 좋습니다. 예. 네. 아, 센터에서 한번 멋지게 포인트 안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탭 댄스라고 합니다.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네네. 방금 이렇게 손으로 있었어요. 아, 터치한 바디를 부분. 터치한 부분이 아, 바디탭 바디 댄스군요. 아, 댄스입니다. 좋습니다. 이게 절제미를 조금 담은 댄스인 거죠? 섹시한 절제미. 네, 어른스러운 절제미를 담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다른 분도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나이가 네. 제일 많은 캐평이. 캐평이 하면 네. 진정한 섹시를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약간 더 섹시하게 한번 가능할까요? 네. 지금 네.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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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섹시한 포즈, 좀 더 섹시한 댄스를 좀 더 보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섹시하네요. 네. 같은 파트 하시겠어요? 네. 네. 네 같은 노래 들어주세요. 네, 아, 우리 이게 진정한 섹시죠. 그렇죠. 네. 한 것 안 한 것처럼 이제 또 스쳐 지나가네. 아, 하지만 그럼요. 골반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라는 사실. 네. 놀랍습니다. 방금 골반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어요. 그렇습니다. 자, 역시 믿고 보는 우리 틴타표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섹시함이 한껏 드러나는 퍼포먼스가 이번에도 많은 사랑을 받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지난 3일부터 포인트 안무 바디탭 댄스 챌린지를 시작했다고 하니까요. 우리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뮤직비디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뮤직비디오가 공개되기 전입니다. 네. 약간 기대감을 상승시키기 위한 네, 아직 전인데 혹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면서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있으셨나요? 사실 에피소드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난항을 겪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희 뮤직비디오에 나무랑 꽃 꽃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네네. 근데 아무래도 저희와는 잘 어울렸지만 벌레들이 굉장히 나무랑 꽃을 좋아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벌레들이 굉장히 촬영장에 많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촬영하는 내내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듣기로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면서 우리 천지 씨의 부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근무를 추다가 리키와 네. 부딪혀가지고 손가락이 살짝 꺾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완치했습니다. 아, 큰 부상이 아니군요. 네네.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완전체로 돌아왔는데요. 이번 공백기에는 개인 활동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니엘 씨 최근에 우리 또 뮤지컬을 하셨죠? 최근까지. 네 맞습니다. 뮤지컬 킹아더라는 작품을 이제 한국에서 처음으로 뮤지컬을 했는데요. 6월 1일날 저의 막공은 끝났고. 아 그렇군요. 네네네. 정말 너무 즐겁게 그 뮤지컬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출연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뮤지컬에? 저는 뭐 불러주신다면 한 번쯤은 더 도전해서 더 나은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니엘 씨의 또 뮤지컬에서 무대의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니키 씨도 뮤지컬에 출연했다고 네.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는 또 일본에서 이제 제목이 어차피 겪어야 될 사랑 이야기인데요. 또 20대만의 그런 사랑 이야기인데 그것도 이제 일본 가서 제가 공연을 했어요. 또 전체 일본어로 하느라 조금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에서도 그런 이제 기회가 생긴다면은 이제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꼭 한국에서도 뮤지컬을 하는 날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지 씨는 또 음악 방송 MC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야, 네 이제 축하드립니다. 예. 아이 감사합니다. 네 일단 ETN에서 이제 새롭게 음악 방송이 시작되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고정 MC라 처음에는 많이 떨리고 했지만 지금 이제 좀 적응이 돼가지고 열심히.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용히 네. 되셨다고. 그럼 나중에 이제 이런 쇼케이스 무대에서 네, 제가 거기 이제 예, MC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캡 씨는 지난 틴탑 활동의 이후에 무려 네 장의 싱글 앨범을 네. 냈어요. 어떤 곡들이 있었나요? 슈퍼 92 세세세 하늘에라는 네 장의 싱글을 냈고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전시도 준비 중입니다. 아, 전시까지? 네, 그림 전시회도 준비 중이에요. 준비 중이군요. 예, 네. 좋습니다. 예, 우리 또 창조 씨, 음악 작업에 또 몰두를 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예, 그 결과 자작곡이 무려 세 곡이나 앨범에 수록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소감이 어떠신지?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곡이 저희 앨범에 실리게 돼서 굉장히 기뻤고요. 또 이 사실을 알게 돼서 기뻤고 어찌 됐건 저희 이제 멤버들이 모두 또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실을 수 있게 돼서 된 것 같아서 또 멤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음악을 만들면서 또 이제 대중 여러분들께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창조 씨 또 연기를 하셨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팬분들이 또 연기 활동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혹시 연기 활동을 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뭐 정확하게 뚜렷한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지만 또 이제 물론 연기를 많이 생각하면서 열심히 또 공부 중에 있으니까
좋은 작품이 있으면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나타나겠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작품 만나셔서 네. 좋은 모습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개인 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완전체로 돌아왔는데요. 이번 앨범 활동 포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굉장히 오랜만에 컴백하는 만큼 저희 팬 여러분들과 정말 많은 소통을 할 거고요. 그동안 못했던 소통들 또 팬 여러분들에게 많이 하고 싶고 또 저희 틴탑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대중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되게 즐겨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리키 씨도. 네, 정말 열심히 할 거고요. 또 멤버들이 되게 연습할 때마다 되게 즐겁게 연습도 하고 그전 앨범보다 더 재밌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활동도 너무 재미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번 주가 무대를 하잖아요. 너무 기대도 많이 되고 또 많이 설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2019년에 우리 틴탑의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제가 드리는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우리 기자님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자님들의 Q&A 시간인데요. 질문이 있는 기자님들께서는 손만 살짝 들어주시면 저희 관계자분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살짝 예, 이쪽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데일리 기본곡 기자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일단 이제 데뷔한 지 이제 9년이잖아요. 횟수로 따지면 10년 차인데 네. 그 데뷔를 할 때 틴탑이 그 10대를 위한 음악을 하겠다 하는 목표 모토로 이제 데뷔를 했는데 이제 10년이 지났으면은 그 모토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그런 모토에 대해서 자신들 어떤 그 바뀐 모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이라는 게 사실 아이돌 그룹으로서 쉽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그 앞으로 향후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아이돌 그룹으로서의 어떤 목표점, 지향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 저희 팀의 원래 10대를 위한 노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Dear Line 타이틀곡 Runaway도 10대 분들, 20대 분들, 30대 분들 모든 여러분들이 지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벗어나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10대들을 위한 노래를 했다면 뭐 20대 분들들, 30대 분들들 좀 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렇고요. 니엘 씨도. 네.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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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가 네, 네. 10년 동안 그렇죠. 어떻게 네, 이제 네, 네. 앞으로도 그렇고. 네. 일단은 앞으로도 네. 그렇고 저희 지금까지도 그렇고 저희 틴탑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 드리면서 저희들이 보여 드릴 수 있는 무대를 계속 보여 드릴 수 있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오래 갈수록 많은 팬 여러분들과 더 친근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니엘 씨 약간 뭔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이제 네. 뭐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네. 그냥 저희가 좀 즐겁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 있는 기자님께서는 손만 살짝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저 끝쪽에 네. 네, 안녕하세요. K스타 이보람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컴백 축하드리고요. 저 두 가지 질문 드릴 건데요. 그 성숙 섹시를 내세우는 남자 그룹들이 많잖아요. 좀 틴탑만의 섹시는 어떤 건지 궁금하고 또 이번 앨범 설명을 보니까 아름다운 청춘의 일탈을 다룬다 이렇게 돼 있는데 틴탑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청춘의 일탈은 어떤 것인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누가 말씀해 주시지? 첫 번째 질문은 어른 섹시. 예. 네, 창주 씨가 또 어른 섹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른 섹시. 어른 섹시. 지금 뭐 많은 아이돌 선후배 분들이 또 섹시 컨셉을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 틴탑이 원래 지향했던 음악은 좀 밝고 좀 경쾌하고 영하고 또 그런 이미지였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섹시 컨셉으로 바뀌게 된 게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그 섹시 단계에서 네. 아직 약간 초보. 저희가 아직 초보. 초보 단계. 섹시. 네. 아, 그러니까 약간 아기. 아기 섹시인 것 같습니다. 아, 아기 섹시라고 네. 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예. 앞으로도 뭐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해야죠. 다른 네. 이제 아이돌 그룹은 이제 섹시, 어른 섹시라면 여기는 약간 어른 섹시지만 그쵸. 조금 수위가 낮은. 뭐, 그분은 이제 몸도 막 이렇게 좀 약간 네. 다부지시고 네네네. 또 키도 많이 크시고 네. 또 그런데 저희가 네 뭐 저희가 좀 많이 그분 영하죠. 네. 네. 왜소하고 하지만 저희만의 또 섹시를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청춘의 일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청춘의 일탈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내세웠는데 사실 요즘 청춘이 준비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되게 짓눌려 살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청춘은 그 자체로 좀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짓눌리는 거를 벗어나서 원래의 자신을 찾아간다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이 있는 기자님 이쪽에 가운데 우리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컬처 권수빈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칼군무가 이번에는 아니라고 하긴 했는데 군무를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활동한 지 오래됐는데 우리는 아직도 군무가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면 잘 맞추는 틴탑의 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9년 정도 활동했는데 각자에게 이 틴탑의 팀이 갖는 의미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안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신기한 게 이제 연차가 지나다 보니까 한 번 배우면은 그만큼 저희끼리 똑같이 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신기한데 제가 많이 못 따라하거든요, 이번 춤을. 그래가지고 저만 많이 틀려가지고 제가 좀 더 열심히 하면은 이번에 좀 더 칼군무가 되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또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칼군무를 약간 벗어나긴 했지만 또 이제 활동을 하면서 멤버들이 연습을 거치고 또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멤버 각자만의 약간 그런 춤의 개성도 생기고 또 이제 스타일도 생기다 보니까 굳이 옛날처럼 완전 딱딱 맞는 칼군무가 살짝 아니더라도 새로운 느낌으로 좀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10년이 지난 저희 틴탑이 제 자신에게 가는 의미는 그냥 뭐 되게 거추장한 의미보다는 그냥 가족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10년 동안 저희 가족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했고 또 뭔가 서로 힘들고 지치고 뭔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서로 의지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뭐 다른 행동을 안 해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가족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는 기자님께서는 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없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뷔가 9주년이에요. 9주년인데 네. 아마 이제 음악 방송에 가시면 가장 선배일 듯한데 기분이 좀 어떠실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저희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선배이고 뭐 후배이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기분이라기보다는 그냥 저희 가서 저희가 준비한 무대를 팬분들에게 보여드리자라는 생각으로 가기 때문에 동료로서 그냥 네. 무대도 이제 다른 가수분들 무대도 보고 더 배울 것도 배우고 그냥 동료로서 그냥 대하는 거지 막 선후배로서 막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 그렇군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하셨잖아요. 평균 나이가 지금 26.2세 인데요. 네. 이 부분이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좀 이렇게 약간 약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약점이자면 약점이고 장점이자면 장점인데 일단 약점이라면은 저희도 이제 또 나이가 더 많았으면은 뭐
섹시 아까 얘기할 때 더 이제 몸도 키우고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까 얘기한 게 어린 이제 좀 섹시니까 그게 좀 섹시. 아쉬운 것 같고요. 네. 장점은 일단 어린 게 아직까지 무대 위에서 더 파이팅 넘치게 춤출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또 질문이 있는 기자님께서는 손만 살짝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아, 저쪽에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반에 그 틴탑 데뷔 9주년에 대한 이야기와 소감과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활동하면서도 9주년이기도 하니까 멤버들끼리도 서로 틴탑의 미래나 혹은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서로 좀 자세하게 논의한 게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무래도 9년 차라는 이게 정말 길면 길고 짧은 시간인데 그 안에 사실은 굉장히 논의가 많았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좀 더 많이 필요한 시간이었고, 근데 저희가 하나같이 했던 얘기는 이 틴타위라는 그룹은 같이 가져가고 그 안에 뭔가 개인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틴탑이라는 그룹은 안 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정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 틴탑이라는 이 그룹을 계속 유지하고 싶고 유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뭔가 자신이 더 잘하는 분야에 도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예. 네, 근데 지금 뭐 저희가 지금까지도 멤버들이 항상 모이면은 하는 얘기가 저희 그룹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는 시기여서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못했지만 활동이 어느 정도 좀 괜찮아지면 저희가 따로 또 이제 시간과 자리를 또 이제 만들어서 또 이제 그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보려고 논의 중입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질문이 있는 기자님께서 살짝 손만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빨간색 옷 입으신 우리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스타포커스 이수민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컴백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 있는데 아까 캡씨가 그림 전시 준비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좀 궁금해서 그 전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컴백한 다른 가수들도 많고 본격적으로 여름 그 대전에 합류하셨는데 이번 앨범 구체적인 목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전시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9월쯤이나 10월쯤에 양재 쪽에 있는 갤러리에서 전시를 할 예정이고요. 이번 앨범의 목표는 그냥 저희 노래를 듣고 더 많은 여러분들이 노래를 들을 때만큼은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살짝 내려놓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앨범을 발동하겠습니다. 네, 우리 질문 있는 기자분들께서는 살짝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우리 기자님. 네, 저 일간 스포츠 황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후배 그룹이 오디션에 나오고 있잖아요, 멤버 중에.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응원 또 해주셨는지 궁금하고 또 아까 질문 나왔는데 여름 컴백 대전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임하는 뭐 각오나 이런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또 이제 후배 그룹 오디션 네, 오디션. 멤버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전에 이제 향수 뿌리지 마라는 곡을 하게 된다고 해서 또 이제 연습할 때 조금 도움이 되고자 그 두 분에게 또 제가 저희 안무를 좀 가르쳐 주고 좀 조언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저도 이제 네. 그 친구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간다고 해서 축하 영상을 응원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너무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뿌듯하고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 대전에 이제 참여하셨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포부를 좀 말씀드리자면 그냥 저희는 뭔가 예전에는 정말 막 굉장히 뭐 1위도 하고 싶고 뭔가 이런 마음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은 뭔가 그냥 그런 마음보다는 팬분들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활동하는 저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의 음악을 그냥 한 번이라도 들으신 분들이 정말 캐피형 말대로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뭔가 스트레스가 다 풀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에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살짝 손만 들어주시면 예,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또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활동하기 전에 활동 이제 쉬면서 즐겨보는 혹시 프로그램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요즘 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제 내가 이걸 컴백하면 꼭 이 프로그램을 한번 나가보고 싶다라는 것들이 하나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개개인으로 한 분씩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루 계신데 우리 이해 씨부터 예. 네. 저는 네. 닥터 프리즈너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네. 연기 쪽으로. 예. 네. 저는 뭔가 연기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사실은 연기라는 장르가 굉장히 저한테 어려워서 그렇죠. 제가 나중에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뭔가 됐을 때 도전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네, 연기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해야 할게. 네, 네. 저는 지금은 또 이제 시즌제가 끝나서 미추리라고 그 유재석 선배님이 이제 추리해가지고 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네. 진짜 다 챙겨봤거든요. 아. 한번 진짜 나가보고 싶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시즌제가 끝나가지고 네, 아쉽네요. 또 시즌이 돌아오면 네, 혹시 네.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네. 다른 분들도 저는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를. 운동하면서 매번 봐가지고 거기 예, 출연을 네. 하시겠다는 그게 좀 힘들죠 예 좋습니다 네, 출연은 힘들 것 같고 네네. 즐겨보고 있습니다 게스트로 한번 나가시는 것도 네, 그냥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네. 저도 지금 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원래 사는 곳이 산이어가지고 네네네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번 또 게스트로 나가서 같이 자연인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대탈출이라는 프로그램을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제 친구들끼리 방탈출 게임을 되게 자주 해가지고 이제 거기 나가면은 조금이라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셨군요. 예,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약간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런닝맨 프로그램을 런닝맨. 네, 꼭 한번 나와 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식상하지만 앨범 공약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범 공약이요? 네, 앨범 공약. 마지막으로 앨범 공약을 듣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좋은 성적을 내게 된다면 주제가 아무래도 일탈인 만큼 팬 여러분들과 일탈 여행을 한번 계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탈할 수 있는 네. 네. 다른 공약 혹시 있을까요? 저희가 또 1위를 하게 된다면 저는 또 이제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 공약이 지켜지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혹시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새 앨범 우리 디어나인으로 돌아온 틴탑 타이틀곡 런어웨이 활동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틴탑 Runaway, DO9 앨범 정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서 와주신 기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저희는 지금까지 TW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